영구 오빠! 어! 너 왔구나. 아이고. 어디 있어? 아, 나 여기 지금 사우나 했는데. 야, 오래간만이다. 오! 야. 오빠, 지금 이 모습이 더 멋있어. 여기 이 모습 멋있으면 나보러 이러고 돌아다니라고? 옛날에 우리 미스로테 출신이에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노래 한 곡, 한 소절 딱. 시작하기 전에 원, 투. 원, 투, 쓰리, 포. 띠리리리띠디. 장구야, 장구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그래. 오빠 잠깐, 만나는데 하고 와야지. 잠깐 들어와서. 30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두 사람이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반가운 동생을 위해 손수 배도 내어와 깎아주는 친절한 형네 씨. 근데 오빠 혼자서 뭐 해? 왜? 이 뭐야 이거 오빠? 이 바둑. 응. 이 바둑은 혼자 응. 혼자 두는 게 정말 두뇌 건강에 좋아. 아 그래? 그럼 사실 우리 집이 이게 보면 우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잖아. 그래. 이게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됐으면 이 두뇌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그렇겠다. 코미디언들은 특히 머리가 좋아야 돼. 두뇌 회전이. 우리가 무대 나서 생방 같은 데서 대사 완전 까먹고 깜깜할 때가 있었어. 나도 그래. 무대 올라갔는데 진짜 노래가 딱 올랐는데 가사 하나도 생각 안 난다. 그렇지, 그럴 때가 있어. 정말. 그래. 근데 와 오빠 좋긴 좋다. 참 꾸미고 사시네. 영곤의 집이야, 영곤의 집. 너무 좋다. 어? 근데 저 또 뭐야 오빠? 여기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유천수 있어 오빠? 저게 스크럽이라고. 아 그래? 두뇌 있잖아. 두뇌를 갖다 트레이닝 시키는 거야 저게. 글자가 아니라 색깔. 색깔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야, 색깔 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저 누가 빨리 맞추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심형래와 이동백의 스트롭 검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초록, 노랑, 파랑, 빨강, 초록. 아, 노랑, 뭐야, 빨강. 실수가 있었지만 끝까지 해내는 이동백 씨. 과연 결과는? 초록, 노랑. 중지. 45초. 오, 오빠 이건 45초 여기 그래? 봐봐. 여기 45초. 좋아 좋아. 74. 파랑, 노랑, 초록, 노랑, 초록, 초록, 빨강, 파랑. 평소 두뇌 운동을 열심히 해온 심형래 씨의 결과는? 파랑, 노랑, 끝. 봐, 잡아. 오빠 진짜 내 건강 정말 엄청. 한치의 오차도 없이 29초 만에 스트롭 검사를 완료한 심형래 씨 승!